예, 이제 그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82페이지 통정의 표시 예, 시작하는데 통정의 표시인데 그죠? 통정의 표시를 그냥 허위 표시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그냥 통정의 표시다 이러면 탁 느낌이 오는데 그냥 시험에서 허위 표시 나오면 아 이게 어느 건지. 근데 허위 표시 늑자로 이게 더 오히려 더 많이 씁니다. 그죠? 그럼 이 통정의 표시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갑이 A로 맞먹고 AB라고 표시해야지라고 B로 표시하면서 야, 을아, 내가 A로 맞먹었지만 B로 표시하니까 B로 받아들이라 서로 어떻게 하고서 짜고서. 그래서 이 효과는 B로 표시하는 것은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인데. 그러면 요 무효인데 우리 108조, 여러분 107, 108, 109, 110 의사표시 이론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럼 상대방 을은 무효지만 제3자 병이 병을 제3자라고 합니다. 제3자 병이 앞 사람이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해서 이전 받으면 그대로 뭐 유효하다. 앞 사람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가. 이걸 무슨 안전 규정? 거래 안전 규정. 거래 안전 규정에 의해서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는 그대로 유효하다. 자, 그럼 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서로 어떻게 하고서 짜고서 아, 나오구나. 그 다음에 서로 짜고서.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잘 나옵니다. 강제 집행을 서로 짜고서 또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가장매매. 앞에 가장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가장매매, 가장증여, 뭐, 요렇게, 앞에 가장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통정이다. 그래서 주로 예를 가지고 내는 거 서로 짜고서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통정, 그럼 서로 짜고서, 예를 들면, 갑의 부동산을 가장으로 을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등기했다. 됐습니까? 가장증여. 가장매매하고 등기했다. 유효, 무효, 무효. 갑은 언제든지 말소에서 말소하거나 진정명의 회복으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근데 말소 안된걸 기하로 을이 병에게 처분했다. 그럼 여러분 앞 시간에도 했죠. 앞 사람이 무효면은 뒤 사람은 무조건 무효가 되어야 되지만 앞 사람이 무효면은 원칙은 선의일지라도 뭐 선의든 악이든 무효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앞 사람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병이 선의면은 그대로 뭐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하게 한다. 이걸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뭐 통정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통정의 표시는 별 문제가 될거 없다. 얘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통정의 표시에서는 나왔다. 제3자를 가지고 잘 출제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통정의 표시의 특징이 뭐가 특징이냐면은 당사자끼리는 진짜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다. 자, 진짜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다. 그래서 무효다 하는가. 요게 중요합니다. 그죠? 조금도 없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통정의 표시가 아니고 통정의 표시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그죠?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 거기에 그 83페이지에 은행행위와 신탁행위와 사행위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자, 그래서 허위 표시와 구별되는 개념, 이렇게 해서.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가끔씩 나오는 게 요 언익행위와 신탁행위 이런 것들은 통정의 표시가 아니다 하는 거. 뭐 사회행위 이런 거죠. 사회행위인데 사회 속이는 행위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요 언익행위는 한번 살펴보면 언익행위는 그래서 허위 표시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 말은 요런 것들은 뭐 허위 표시가 아니다. 허위 표시가 아니다. 아니고 진짜 의사 표시가 조금은 있다. 그래서 허위 표시가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언익 행위를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언익 행위는 여러분 갑이 을에게 갑의 집을 정여 의사 표시 정여 의사 표시 했습니다. 자, 진짜 의사 표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정여 의사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한다? 등기하면은 그대로 뭐 하다? 유효한데 자 이전할 의사표시도 있고 그 다음에 등기도 했습니다. 그대로 유효인데 자 근데 정여하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서류를 꾸밀 때 매매로 꾸며가지고 등기했다 하면은 일단은 이전할 등기 이전할 의사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등기했기 때문에 등기는 유효고 이럴 때 진짜 의사표시를 이걸 언익행위다 이렇게 하고 그럼 서류를 꾸밀 때 매매는 의사표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허위표시다 이렇게 해서 언익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요거 이거는 허위표시로서 무효다 하는 거 요거 기억하고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자 정여 의사표시로 등기했다 등기했는데 그럼 정여하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더라. 진짜 의사표시를 언익행위라고 그러고 언익행위는 그대로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효하고 매매는 그 다음 서류를 꾸밀 때 매매로 꾸몄는데 매매는 허위표시로서 무효다. 요 세 개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언익행위에서는 무조건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을이 병에게 넘겼을 때는 병은 무조건 앞사람이 유효면 뒷사람은 뭐다? 유효다. 심지어는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유효하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그죠? 뭐 등기법을 공부하든 다 중개사를 공부하든 요 신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죠? 막 법률 용어 설명인데 신탁행위는 여러분 그죠? 신탁은 맡겨놓는다 이런 거죠. 맡겨놓는데 여러분 갑의 것을 을에게 맡겼는데 맡기는 사람을 신탁자라고 그러고 을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신탁하는데 신탁할 때 신탁을 뭐 이거에 신탁자를 위탁자라고도 이렇게 또 뭐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신탁하는데 신탁 여러분 앞으로 신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완전히 소유권을 이전한다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는데 자 이전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신탁으로 이전할 생각 있다 없다? 있다. 자 신 이전할 의사표시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는 있고 그 다음에 또 등기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입니다. 자 법률상으로는 완전히 누가 소유자냐면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 수탁자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권리를 행사하냐면은 신탁자의 이익을 위해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신탁자는 또 신탁 약정을 해제하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법률상으로는 누가 소유자냐면은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탁을 위해서 이전할 생각 있다 없다 있고 그럼 완전히 법률상으로는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가 소유자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신탁된 부동산을 여러분 중개하거나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 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하면은 누구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실질적인 소유자는 신탁자가 권리자지만 신탁자가 자기가 권리자지만 법률상으로는 누가 전부 다 권리를 행사하느냐 하면은
수탁자가 법률상 소유자고 수탁자가 행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신탁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일 때는 여러분이 중개를 하고자 할 때는 법률적으로 누구하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냐 하면은 수탁자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탁자하고 모든 계약 과정을 진행하면 법률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거죠. 대외적으로는 법률상으로는 누가 소유자냐면 수탁자가 소유자인데 신탁자는 약정을 해지해서 찾아가기 전까지는 법률상으로는 전부 다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가 소유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신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소유권 이전한다. 권리를 이전한다. 그래서 누가 권리자다? 수탁자가 권리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행위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한번 챙겨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84페이지 한번 보는데 대표해지 그죠? 대표해지인데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계좌로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를 매매로 가정하여 자 이렇게 정여하고 하면 정여 의사표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 있고 만약에 을 앞으로 등기했다 확정적으로는 을이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이 정여를 은행행위라고 그러고 세금을 아끼기 위하여 매매로 가정하여 을에게 이전 등기 마쳤다. 자, 정여하고 동그라미 하고 이전 등기 마쳤다.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의사표시도 있고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하는데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매매로 가정하여 매매를 통정의 표시로서 매매는 무효. 자, 그래서 법률상으로 이야기할 때 정여는 은행행위라고 하고 그대로 유효. 그 다음에 매매는 통정, 가장행위로서 무효고 의사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하면 뒤에 을이 병에게 처분했을 때 병이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 유효입니다. 왜? 누가 소유자니까? 을이 소유자니까 병은 그대로 뭐다? 유효하다 하는 거. 옳은 것을 고르면 이렇게 늘 29회도 나오고 여러분이 이제 32회 이제 시험을 응시할 텐데 32회도 충분히 나옵니다. 나오면 거의 뭐 거의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어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통정으로서 무효 이렇게 되고 갑과 을 사이의 정여 계약은 은행행위로서 유효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을로부터 이전받은 병은 무조건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병은 그대로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갑은 병에게 X 토지 이전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리을 병이 갑과 을 사이의 정여 계약이 체결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뭐 병은 뭐 악이든 과실이 있든 관계없이 병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 왜? 누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이 앞사람이 소유주면은 뒤에 병은 악이든 과실이 있건 무조건 소유권 어떻게 한다? 취득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개 다 맞는데 여러분 리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병에게 넘어갔을 때 병은 악이거나 심지어는 뭐가 과실이 있더라도 이건 함정이죠. 여러분 봐도 함정이다. 그죠? 그래서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뭐, 여러분이 한번 쭉 봐주시고, 제3자 가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또 어디를, 그, 86페이지, 제3자에 대한 효과. 자, 당사자끼리는 통정은 당사자끼리는 무조건 무효죠. 왜? 진짜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무효인데, 근데, 을이 병에게 처분했다, 병이,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전받았다.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갔을 때는 그대로 유효하고 당사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도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자, 우리 통정에서 그죠? 108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자, 갑과 을 사이에 가장, 예를 들면 뭐 가장 매매 합시다. 가장 매매 해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했다. 무효. 근데 요 앞사람이 무효면 원칙적으로 병은 무효. 앞사람이 유효면 병은 유효.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앞사람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선의의 병이 샀다. 그대로 뭐 유효.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이 당사자가 야 우리가 무효니까 너는 무효야 라고 주장할 수 없다. 무효 주장할 수 없다. 무효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 유효하다. 그래서 요거 잘 됩니다. 여러분 민법이 어려운 게 막 이런 식으로 앞뒤를 막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거꾸로 잘 나옵니다. 주어 선의의 제3자가 야 나 유효 안 하고 너희가 무효니까 나 유효 안 하고 무효할래 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거 꼭 기억합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그죠? 그 이런 86페이지 맨 밑에 핵심 판례 바로 위에 주의할 점. 민법은 무효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 하는 거 그거. 그래서 당사자 주어 당사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거꾸로 무슨 제3자가 선의의 제3자가 나 유효 안 하고 무효할래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 가끔씩 잘 출제한다는 거 꼭 그래서 여러분 주어가 어느 거냐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87페이지 나로 가서 자 선의의 제3자 유효면은 뒤 사람은 무조건 요 전득자라고 하는데 요 정은 선악 불문하고 그대로 뭐하다 유효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뭐 기억하고 그 다음에 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 자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그죠? 요 그러면은 우리 통정에서 그죠? 자 통정 허위표시에서 허위표시 무효인데 선의의 제3자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자 하는데 여기서 그럼 제3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자 근데 여러분 그죠? 그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법률행위라고 할 땐 두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 근데 일반적인 우리 제3자는 일반적인 제3자는 당사자를 제외하고 전부 다 제3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제3자. 근데 여러분 우리 그 의사표시 파트에 지금 아까 107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강박에서 일반적으로 자 그냥 비진이 통정 차고 의사표시 파트에서 요 제3자는 새로운 당사자 이 당사자로부터 새로운 이해 관계를 당사자의 법률 관계를 기초로 해서 당사자의 법률 관계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일반적 그러면 이 의사표시 파트에서 제3자는 일반적인 제3자보다 일반적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제3자보다 범위가 어떻다? 좁다. 그렇지? 자, 일반적인 제3자는 당사자를 제외하고 다 제3자라고 하지만 요거는 요 108조 뭐 107, 108, 109 의사표시 파트에서 제3자는 자, 여러분 갑이 을에게 가장 양도했습니다. 을에게 가장 양도했다. 유효 무효? 무효죠. 근데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법률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이라야 무슨 자다? 제3자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간단하죠. 특히 여러분 그죠? 이 제3자 잘 나오는데 그럼 가장 양도가 있기 전에 갑과 을과 거래 관계가 있었거나 그다음에 또 요 가장 양도가 있기 전에 이 물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우리 108조 의사표시 파트에서 이야기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요거
그럼 여기서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새로 이 핵심 단어는 새로운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가장 양도 이후에 통정 이후에 당사자와 법률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목적물과 관련이 있어야 제3자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가끔씩 잘 내는 게 요 통 108조에서 잘 노는 게 제3자에 108조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하면은 가장 양도 있기 이전 기존 이전 앞서 요런 단어가 붙으면은 만약에 문제에 요런 단어가 붙으면은 무조건 108조에서 108조 이항에서 이야기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간단하죠. 딱 나오면은 기존 앞서 이전 그럼 여기 핵심은 무슨 새로운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뭐 또 31회 때도 나왔으면 보자마자 답 바로 튀어나오죠. 단순한 채권자 채무자 요런 단어가 나오면 제3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손해배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거의 손해배상은 완전히 기본 통정하고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손해배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추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가 요 나오면은 거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부동산을 가장 양도했을 때는 가장 양도 이후에 등기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가장 양도 이후에 등기된 사람 그럼 가장 양도 이후에 특히 부동산일 때는 가장 양도 이후면서 요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 이런 사람들은 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럼 이런 시험 문제 풀 때 요령인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죠? 거기에 87페이지 보면 제3자에 해당하지 매수인으로 가장 매매 매수인 하면 이미 가장 양도하면 있죠.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한 자로서 정확하게 하면 1번은 그 87페이지 네모토표 제3자에 해당하는 자에서 1번은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한 자로서 등기한 자 이렇게 돼야 돼요. 부동산 같으면 뭐 된 자? 등기한 자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매수인으로부터 뭐 이전 등기받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받은 자 전부 다 제3자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저당권에 기한 하면 을까지 와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한 저당권 실행으로 가장 저당권으로 인한 경락받은 자 제3자 그럼 가장 매매 매수인 하면 을까지 무조건 일단 가장 양도가 가장이 한번 있어야 됩니다. 을로부터 뭐 가등기된 자 그 다음 가장 매매 기한 하면 을까지 와가 있다는 겁니다. 대금 채권의 양수인 가장 소비대차의 기한 채권의 양수인 가장 매매 매수인에 대한 압류 채권자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하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압류 채권자, 압류, 가압류 채권자 하면 제3자 이렇게 됩니다. 압류 채권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나오면 무조건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나중에 여러분 그 뒤에 계약법 가면 하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요 4번은 요, 요번에 31회 때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가장 채권의, 양도에서, 채무자 하는 거. 그 다음에 5번은 기존, 6번은 추심, 이런 단어가 붙어 있으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거 말고 굉장히 많은데, 이거 외에 여러분이 잘, 이거, 아까 기본 원칙 있죠. 기존, 앞서, 이전, 채권자, 단순한 채권자, 채무자 하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압류 채권자 하면 제3자입니다. 손해배상 추심, 그 다음 미등기 매수인 이런 말 붙으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대표 이제 올해 12월 달이니까 올해죠. 올해 그죠. 10월 달에 시험 친 거.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하면 여러분 눈에 금방 바로 띄는 게 3번. 그죠. 가장 채권 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하는 거. 그죠. 막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3자에 해당한다 하는 거하고 특히 4번 여러분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파산 관제인 건 제3자다. 굉장히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뭐 그거 4번은 꼭 제3자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죠? 허위 표시의 철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5번 적용 범위인데
그럼 통정하려면 무슨 방이 있어야 됩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 통정하려면 무슨 방이 있어야 됩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서는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는 하면, 여러분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다 이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에서는 아예 통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통정이 적용된다 하는 거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통정 허위표시 적용되지 않고, 여러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통정 허위표시 적용되고, 그다음에 소송행위, 아까 저 소송행위, 업무수평행위, 가족행위는 통정의 표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는데, 요 소송행위와 업무수평행위는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다 유효고, 요 가족행위는 무조건 절대 무효다 하는 거 그죠?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챙겨주시고, 오늘 강의는 이렇게 끝내고, 다음 주에 차고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 효력하고 대리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